전 세계인들의 꽃 축제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도심 전체의 봄꽃도 활짝 피어나면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.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개막을 눈앞에 둔 순천만 국가정원이 푸르름으로 가득합니다. 드넓게 펼쳐진 정원에는 활짝 핀 봄꽃이 관람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. 오늘 꽃도 너무 예쁘고 좀 기분 너무 좋거든요.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는 중입니다. 정원 박람회장 전체 공정률은 현재 98%. 10년 전 박람회와 달리 비움을 키워드로 주요 콘텐츠와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리허설과 환경 정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저류지가 정원이 된 그린 광장과 아스팔트가 푸른 공간이 된 그린 아일랜드, 도심과 정원을 잇는 2.5km 길이의 백길도 시운전을 마쳤습니다.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숙박체험 가든스테이도 오픈 준비를 끝냈고,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야간 조명은 도심까지 확대됐습니다. 모든 것들이 재충전되면서 또 힐링이 되지 않는 정원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. 우리는 그런 정원을 이번에 보여드릴 겁니다. 정원의 삽니다를 주제로 외국인 32만 명을 포함해 관람객 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삼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. 7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알릴 다음 달 1일 개막식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